그 감산을 뭐 주요 산유국들이 하려고 오펙 플러스 회의를 원래 이제 오늘 날짜로 이야기 된 건데 이게 9일로 연기가 그렇죠. 됐다면서요? 이 진통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이거 도대체? 뭐 트럼프가 이제 장을 만들었는데 네. 푸틴하고 빈살만하고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까? 이제 명분 싸움 뭐 이런 건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뭐이 회담이라든지 영상으로 이제 회의를 하기로 한 건데 네.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판을 깨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이제 회담이 시작되면은 야, 당신이 더 많이 해야지 감산을 약속을 안 지키게 당신네들 아니야. 이런 어떤 주도권을 이제 잡기 위한 신경전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어쨌든 국제유가의 어떤 향방이 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우지수를 비롯한 주식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해 처음부터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론 대한민국 거쳐서 뭐 아시아권역 거쳐서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거쳐서 미국에 상륙해서 미국의 뉴욕이 지금 뉴욕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유가가 3월 초입니까? 그 30달러 밑으로 확 빠지면서 네. 이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어떤 신용경색 문제가 도드라지면서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그나마 30달러 이상으로 회복을 하면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19달러 때까지 장중입니다만 내렸던 유가가 꽤 많이 올라서 28달러 지금은 또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한 8%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또 빠져요? 예, 지금 아침에는 이제 빠지죠. 왜냐하면 에헤. 이 오페크 플러스 화상회의가 연기가 됐다는 소식 아.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블룸버그 단말기 25.92, 그러니까 전 주말 대비해서 8.54%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32%가 올랐거든요. 예, 뭐 진짜 32% 올랐으니까 선물 산 분들은 대박이 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회의가 이제 9일 날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합의를 하기 전에 왜 연기가 됐냐 이렇게 보니까 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거 이렇게 그 유가가 떨어진 거는 사우디가 오페크 플러스 합의해서 탈퇴해서 산유량 늘리고 유가를 할인한 건데 그 이유가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쟁자들을 누굴 지칭하는 거냐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푸틴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우디가 저렇게 증산 이제 합의 안한 거는 니네 셰일 오일 생산 업체들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아, 트럼프한테도 그렇고 전 세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우디에선, 야, 니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합의를 거부한 거는 니네 쪽이었고, 우리가 셰일 업체 제거하려는, 라고 그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평색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사우디나 러시아나 다 공동의 적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라고요. 왜냐면, 아니, 둘은 감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펑펑 지금 만들어가지고, 예? 수출 업체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미운 건 저건데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왜? 대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삼자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야 이거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방향이 어디냐? 회의를 하게 되면 트럼프 당신 나라 미국의 셰일 업체들도 셧다운을 하든지 줄여라. 이 명분을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찾고 있는 거래. 사실은 서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설전을 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은 미국한테 압력을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감산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1,000만 배럴 정도면 전 세계 원유 하루 생산량의 10% 정도 규모예요. 만약에 1,000만 배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감산 합의가 있으면 유가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유가를 배우는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만 유가는 굉장히 그 투기적인 상품이라 가지고 산유량 10%를 전 세계가 줄인다. 이것은 굉장히 상승세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만 32%가 올랐습니다만은 이 합의가 제대로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전망들이 나오면서 다시 25불대로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감산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유사라든지 이런 데들 다 도산할 정도로 수요가 급감하는 거 아니에요? 항공기 안 띄우고 공장 못 돌리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합의하지 않겠냐. 작년 재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패권 전쟁으로 하고 파국으로 갈 거다 그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안 망하려는 노력을 결국 할 거다. 근데 이 세 나라 플러스 오펙 뭐 산유국들도 이 상태로 20불 혹은 10불대로 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망하는 것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망하겠냐.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감산에는 합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산에 합의한다고 해서 네. 정도가 조금이라면 만약에 천만 배럴이나 1500만 배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과연 유가가 오르겠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수요가 워낙 많이 급감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가가 안정된다고 해서 그럼 주가가 오를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보니까 네.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유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 펀더멘탈의 상처를 받은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생각 안 한다면 실업률 같은 거죠. 네. 네. 2주 만에 천만 명 실업자가 생긴 이제 이런 쪽에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가의 반등과 주가의 반등을 같은 비율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견 듭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 최근 뭐 저희 주변 분들도 예. 원유 ETN 네.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뭐 한 10%만 올라도 그냥 20% 30%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곱하기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을 많이 하거든요. 유가 너 10% 올랐어. 그럼 나 20% 먹을래. 네. 그런 상품들 많이 하죠. 네. ETF 쪽은 보니까 이 레버리지 원유가 없어요. 그냥 한 배짜리는 있는데. 네. 근데 ETN 증권회사 ETF는 이제 펀드 네. 자산운용사에 하는 거고 ETN은 증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똑같아요. 성격은 똑같은데 이제 주체가 어디냐 이건데. 그러니까 원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 돈을 먹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원유 주로 이제 기초 상품이 원유 선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유 선물이 만약에 10% 올랐다. 그럼 이론적으로 10% 먹는 제품이 있을 수 있죠. 네. 빠지면 10% 손해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건 원유가 선물이 10% 오르면 난 20% 먹을래. 네.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청취자 한 분이 네. 우리 저 팟캐스트 채팅방에도 그 말씀을 쓰셨던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전해드려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6일 현재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네. 연계 레버리지 ETN의 경우에 괴리율이 최근 35%에서 40% 넘게 급등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비싸졌다. 예, 기초 상품인 원유가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려서 100불이다. 100불이다라고 하면 이걸 살려면 140불, 150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매수가 그만큼 집중돼 버리니까. 아, 네, 그래서 매수자가 그만큼 많아지면 네,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증권회사에서는 네. 원유 선물을 사다가 여기다 줘야 되는데 워낙 매수자가 급증해 버리고 막 수요 공급이 이제 어그러져 버리니까 네. 이 가격 자체가 기초 가격인 기초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선물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선물 가격은 지금 현재 100달러가 맞는데 네. 이 살 사람들이 이 회사 이 증권회사에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이 증권회사가 발행한 ETN이죠. 네. 거의 올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니까 네. 올라가는 만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선물이 국제적으로 10% 오르면 이거는 곱하기 2니까 20%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못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그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ETF보다도 더
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우까지도 나온다라는. 아, 원래는 두 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는 예. 먹어야 되는데 예. 한 배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선물 ETN 같은 경우 레버리지가 36.33이고 삼성 WTI 레버리지 선물 ETN 괴리율은 35.5인데 이게 한때 60에서 80%까지도 괴리율이 벌어진 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에 따라서 몰리는 거에 따라서 막 실시간 이것도 변동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시장이 워낙 이제 투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향후에 이게 더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뭐 4, 50% 하던 게 순간적으로 20%까지 빠져버리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스마트해진 거예요. 야 이거 뭐 더 빠지겠냐?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엄청 몰렸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네. 개인 투자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원유 레버리지 ETN 4개 종목이 있는데 레버리지만 4개 네네네. 종목이 있는데 무려 6,45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어딘가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잘한 거지 사실은. 네네네. 드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계좌를 까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 야 원유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 두 배 먹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이제 그 괴리율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기 전에 미리 안 알려줍니까?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그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괴리율을 그 알 수 있고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고 싶은 이유가 네. 확신이 들면 이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ETN 거래를 하실 때 좀 네.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ETN이 사실 괴리율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시장 조성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기초지수의 가격을 반영을 못할 경우에는 운용사들이 이걸 자진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상장 규정에 네. 자진 상폐 규정이 없어요. 울며 계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왜냐하면 기초지수 가격을 제대로 반영도 못하는 거를 레버리지 상품을 이렇게 하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은 이게 정말 이 상품으로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상장 폐지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상장 폐지되는 ETN들이 나와요. 예. 네. 조기 청산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부 이 괴리율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증권에서는 또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와가지고 이제 매도를 치내야 되는데 그걸 비싸게 사주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아예 순간적으로 이게 괴리율이 벌어진 거니까 나는 네. 어차피 유가 한 5, 60불 때까지 장기 투자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 롤오버라고 유가 지수, 유가 선물, 국제 유가 선물은 한 달에 한 번씩 롤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얘는 3월물 거래하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4월물로 이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이거 장기 투자가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같이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코탱고라고 그러는데 근월물 그러니까 3월물이나 4월물보다 5월물, 6월물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걸 이제 롤오버 코스트가 비싸진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기름값은 똑같아도. 예.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네. 기본적으로 저. 그 원월물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보관 비용 플러스 알파가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반대로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네. 그 콘탱고 상황인데 콘탱고 상황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 저 근월물에서 원월물을 바꾸는데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시겠죠? 복잡하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물도 3월물이 있고 4월물이 있고 5월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물로 운용하다가 4월물로 갈아타고 4월물로 운용하다가 5월물로 갈아타야지만 이 지수를 추종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콘탱고 상황이라는 게 원월물로 갈수록 그 가격에 그 더 비싸지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그 롤오버 코스트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나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ETN이 굉장히 과열이에요 보면. 그래서 거래 딱 시작하자마자 ETN 팍 사라 들어갔다가 근데 어쨌든 증권회사 이런 데는 거래가 많아 수수료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과연 이 거래가
적정하게 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자, 원유 ETN에 최근 많은 분들이 뭐 수천억 원 이렇게 들어갔을 네. 만큼 관심들은 많으신데 그만큼 수익이 수익이 잘 나지 않으셨을 수 있겠다. 우리가 좀 나와봐 광고하는 거 좀 명심해 주세요. 아니. 아, 참으세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아, 배달의 민족이라고 우리 많이 이용하는 그 배달 앱 있죠. 예, 여기가 이번에 수수료 체계를 좀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뭐 조금 화가 많이 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또 뭐 자기네들끼리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정액제로 하는데 정액제가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내는 정액제란 말. 아, 한 달에 네. 에, 광고 울트라콜이라는 건데 한 달에 한 건당 8만 8천 원 내는 정액제인데 네. 이게 매출이 많은 데서 여러 개를 꽂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노출되니까 네. 매출이 많은 데서 독점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배민에서 아 이렇게 안 하고 정률제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광고비 얼마 내면 우리 예. 배민의 리스트에 쭉 올려줬는데 그렇죠. 이제는 한 콜당 얼마씩 받는 예. 걸로. 그러면 주문당 5.8% 만약에 만 원짜리 이제 매출이 되면은 580원 떼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매출이 적은 데들을 좀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럼 뭐 약간 뭐 아니 논리적으로는 맞는 네네네. 것 같은데 근데 해 보니까 이게 장사 안 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장사 그 이 딜리버리 매출 많이 하는 데들은 그 수수료가 폭증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울트라콜을 한 달에 성업권 사용을 하면 한 달에 26만에 35만 원을 냈었는데 오픈 서비스 시행 이후에 월 매출 1000만 원이 업초 기준으로 보니까 58만 원을 내야 되더라. 이렇게 되고 있고 네. 월 매출 3000만 원의 경우 현행 26만 원보다 무려 670만 원 인상된 174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배민 입장에서는 야, 월 매출 3000만 원 하는 데가 그러면 배달만 하냐? 네, 그만큼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도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업체들 얘기는 왜 하필 요즘이냐? 요즘 배달이 엄청 늘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네.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엄청 느는데 건수로 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네? 배민이 뭐. 배민이 유리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게 사실 오늘 권 기자 나와 계십니다만 권 기자한테 취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배민. 요기요, 배달통. 이거 다 딜리버리 회사, 독일계 회사거든요. 이러니까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뭐가 유리 불리를 떠나서 그냥 불리한 쪽도 있고 네. 유리한 쪽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근데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민을 저 독일계로 넘길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독과점 이슈 분명히 생긴다. 이런 이슈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또 치고 나왔어요. 이거 독점폐 이거 우리가 바꿔보겠다. 그래서 네. 예,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이슈도 있고 해서 어떻게 없애요?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거죠 사업을? 아 경기도 배달 예. 뭐 이런 거를 예. 따로 배달해.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규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네. 건데 어쨌든 좀 복잡한 이슈고 또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런 사안이 과연 이런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인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권순우 기자께서 이런 것도 취재를 잘하잖아요. 네.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취재를. 우리 권순우 기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배달의 민족은 배달업계에서 그럼 완전 그 독점인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 말고 어, 또 뭐 유명한 뭐 있습니까? 요기요. 아니 그러니까 요기요 말고 이런 배달 말고 네. 또 비슷한 업체에서도 네. 어, 뭐 쓱닷컴 뭐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배달 이거 서비스 시작하면 또 이건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독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아,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 또 배달의 민족도 또 요즘에 그 배민 마트라고 그냥 무슨 이제 쓱닷컴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또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 안 써본 거에 너무 무관심해 우리.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전대요. 예. 네. 아 맞아. 쿠팡 이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음식점 배달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쿠팡은 사실 더 클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배민보다. 네. 저 안 쓴다니까. 알았다고요. 좀 쓰시라고 한 번씩. 네. 우버 이츠도 있네요.